속도를 내줘야 돼. 다시 왼쪽 보세요. 없죠, 차? 네. 엑셀은 계속 밟고. 핀 너무 꺾지 말고. 살짝만 꺾어보세요. 자, 깜빡이 하나에 한 칸씩이에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켜세요. 왼쪽 보세요. 없죠? 네. 앞에 보고. 별로 안 꺾죠, 핸들. 자, 브레이크 발. 클러치 밟지 말고. 브레이크만 발. 더 들여. 빨간 불이잖아. 더 들여. 클러치 밟지 말고. 클러치 밟지 말고. 깜짝 놀라니까. 클러치 밟아요. 아, 내 말을 안 듣잖아. 내 말을 듣는 되는데. 자, 승리. 내가 방금 내가 클러치 밟지 말고라 그랬지. 근데 본인은 반대로 클러치 밟아버리잖아. 제가 클러치는 몇 킬로에 의해서 만큼 밟으라 했죠? 30킬로. 지금 40킬로인데 클러치 그렇게 막 밟으면 감 좀 떠. 아, 네. 알겠어요? 네. 한 발 끄세요. 계기판은 0.1초 이상 보지 마세요. 변진주를 살짝 보고 앞을 보는 거야. 정지해야 돼. 이렇게 정지. 클러치! 내가 밟았어. 브레이크 세이지 보니 말이. 브레이크 세이지. 브레이크 세이지. 자, 브레이크를 뭐 땅 보고 찾으면 뭐 튀어! 여기 뭘 봐! 빨리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봐봐, 브레이크 밟을 때 네. 뒤꿈치가 딱 이렇게 12시로 딱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엑셀 밟을 때는 네, 기어를 안 뺐잖아. 쉬던 거래. 자, 보세요. 엑셀을 밟을 때는 뒤꿈치 그대로 있고 이렇게 갔다 와야 돼. 이게 움직이니까 쳐다보게 되잖아. 나는 네. 내 발은 항상 12시에 있는 거야, 지금. 12시를 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꿈치가 한시로 갔다 오는 거야. 뒤꿈치는 시계바늘. 시계바늘 생각해봐요. 시계바늘 가운데 있죠, 뒤꿈치가. 네. 그 바늘만 이렇게 움직이잖아. 뒤꿈치 그대로 두고. 그래야 밑을 안 쳐다본다고. 알겠죠? 네. 자, 시도 바뀌었죠? 클러치 밝혀지고 엑셀로 가도 돼요. 자, 확 들면 안 돼. 꺼져. 부드럽게 엑셀 밟고.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산다. 클러치만 밟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사다. 엑셀 밟고. 150 나오면 좌측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발언지세요. 밀키려고 하지 마. 밀클. 이제 켜.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클러치 아직 밟지 말고 속도 줄여요. 속도 줄여요. 속도. 네, 더 줄여도 돼. 더 줄여도 돼. 더 줄여도 돼. 클러치를 밟아버리네. 브레이크를 줄이라니까. 네,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브레이크로. 더 줄여. 네. 자, 이제 좌회전 들어왔죠? 2단 바꿔요. 출발. 브레이크 떼고. 우리 자녀 있잖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그렇지. 다시 떼지만. 다시 클러치 약간 들었다 떼. 다시 클러치 밟아. 다시 클러치 약간 뗐다 들어. 밟아. 다시 밟아. 풀어야 이제. 풀어. 클러치 떼면 안 돼! 떼면 넘어가잖아. 옆에 차고 쳐박는 거야. 우리 자꾸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네.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거 아니야. 네. 가야지. 더 가야지. 우측 깜빡이. 자, 앞에까지 갑시다. 넓은 데로. 자, 본인이 정류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네. 내가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네. 네, 빨리 갈 수가 없어. 초보 때는 네. 자꾸 클러치 들려고 하지 말라고. 네. 알겠어요? 네. 자, 클러치 밟아요. 자,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아니, 깜빡이 클 내지 말고. 시동 끄고. 시동 끄고. 더 잘해야 돼. 이래가지고 시험 못 붙어.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